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구문독해요. 챕터 22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요. 저번에 우리 의문사를 배웠었죠? 의문사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are you, will you, do you,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은 을로 해석한다. of 뒤에 복수 명사는 뭐뭐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누구를 너는 기다리고 있니? 이런 뜻이죠. 근데 of 뒤엔 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누구를 너는 기다리고 있니요. 2번 갑시다. 똑같은 문장이죠. 이렇게. whom하고 who는 상관이 없다라고 알려주면 똑같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바로 동사가 나왔네. 이렇게 will take care of 돌보다. 그러니까 이건 늙은이가로 끝나야 되잖아. 누가 그들 중에서 누가 돌볼까요? 그 아이를.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자고 있는 나무 아래에서. 3번 갑니다. 이거 을늘이야 늙은이가요? 뒤에 뭐요? 이렇게 주어가 있잖아. do you are you will 이렇게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을늘 누구를. 아, 근데 여기 저 ask가 있잖아요. 이제 whom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잖아요. 누구를 누구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너는 물었니? 어려운 질문을. 됐죠? 3번 갑니다. The amusement park. 그 놀이공원은 동사일까요? 이게 동사? 근데 여기 비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동사지. 그럼 이거 동사를 가정하면 뭐다? PP다. locate, 위치시키다. 위치시켜진. 이죠. which, then. close to. 서울 가까이에. a popular place.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인기 있는 장소다.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늙은이가 아이들이 놀수 있는 명사대 이거 없다고 자 이거 없다고 간주를 할게요. 그럼 명사대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그럼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5번 자 이러면 ing는 동사가 아니다 그랬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게 don't have to 이게 동사잖아. 조동사 don't have to 일반 동사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 나쁜 결과. 명사대 ing, 나오고 있는, 나오느니, 예쁘겠죠, 말이. 나오는 우리의 선생님으로부터. 만들 필요가 없다. 많은 people, 사람들을 bored, 지루하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해 보시고 답지 있으니까 답지 다운받아서 아니면 제 설명 듣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더 보이게, 그 소녀, 명사대 ing, 뭐뭐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at the back of the class 그 교실 뒤에서 can answer 대답할 수가 없다 그 질문들에 a million students P2요 P2 이렇게 P2 두 가지죠 1번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가 사람이면 will로 뭐뭐 할 것이다 100만 명의 학생들이 will come out 나올 것입니다 보기 위하여 그 가수를 자,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겠니? 나에게. 자, what이죠, what. 무엇, 이, 무엇을.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I라는 주어가 있고, can do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을을. 무엇을? I can do. 내가 할수 있나요? for you. 너를 위하여. 다시 8번 해석합니다.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겠니? 나에게. 무엇을 내가 할수 있는지? 너를 위해. My mom's a prospect, 뭐뭐, 의죠. 나의 엄마, 의. 가장 좋아하는 꿈은 P2, 뭐뭐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 삶을 우리에게 영어와 수학을 많이. 자, forecast. 아,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 늙은이가로 해석하죠. 없다라고 간주할까요? 그러면 가르치는 것은 누가? 고양이가 가르치는 것은, 아, 캐치. 잡는 것은 세 마리의 쥐를 이 마우스의 복수형 마이스입니다. 쥐를 at a time 한 번에 is very typical 어렵다. 자, 투부정사로 시작한다. 근데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명사, 부명사 늙은이가 디기 나누는 것은 사과를 into half 반으로 with hand 손을 가지고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자, 밑으로 이어서 혼합 문제 2페이지입니다. 혼합 문제. 예. 여러분, 이걸 하기 전에 반복 좀 하라니까요, 꾸준히. 자, 내가 이 문장을 해서 이 음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음사편으로 가서 다시 연습을 하고, 이 P2, 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여튼 연습을 하시라고. 연습만큼 좋은 영어 실력 향상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1번. Explain. 설명하지 마라. To me.
나에게 앞에 동사 남았네. 이렇게 동사. 늙은이가 누가 살해했는지 그 대통령. 아, 나 관심 없어. 설명하지 마. 이봐. 설명하지 마. to me 나에게 주어 동사야.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럼 을을 누구를 그 대통령이 살해했는지. 됐죠? 을을 늙은이가 을을. 이거 알아야 된다고. 자, 나의 엄마는 will feel 느낄 것이다. 비트용법이죠. 느낄 것이다. 그 개가 만지는 것은 그녀의 손을. 자, 4번으로 갑니다. My mother, 나의 엄마는 should, 뭐뭐 해야 한다. keep, 유지해야만 한다. 그 소년이 공부하도록 영어를, 유지시켜야만 한다. 유지시켜야만 한다. 그 소년이 공부하도록 영어를 1시간 동안. 나의 엄마는 will not,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을. to the gym. gym이 뭐죠? gym. 체육관이죠? 체육관의 gym이에요. with him, 그와 함께 밤에. 자, 포 플러스 목적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뭐가 나왔다? 이렇게 투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의미상이죠. 늙은이가 그 예쁜 소녀 가 투가 걷는 것은 거리를 파매 위험하다. 자, tell me 말해 주세요. 동사가 나왔다. 늙은이가 누가 invite 초대했는지 그를 그 파티에. 8번으로 갑니다. Don't tell me. 말하지 말아라. 나에게.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 늙은이가 아니라, 을을. 무엇을 내가 할수 있는지 너를 위해. Will you tell me? 말해줄래, 나에게 whom? 누구를.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지. 제가 여기 음사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 구별하는 게 포인트라고. Do you know? 왜 아냐? How 대 형사는 무슨 얼마나 늙었는지 너의 할머니 가. How 대 형사 부사 얼마나 혼자 쓰이면 어떻게? I don't know. 나 모르겠습니다. Where and how? 어디서 어떻게? You 네가 살았는지. With the monster 괴물과 in the forest 숲속에서. 자, when이 접속사가 나왔고. watch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요. 그죠? 도가 나왔고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 해석해갖고 접속사로 가는 해석 방법. 자, 해석합니다. 그 의사. 병원에 있는 보았을 때 그의 환자가 흡연하는 것을 at the hall, 복도에서. 그 병원, 어부는 홀은 복도. He shouted at her.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녀를 보고. 이 ED를 쓰는 게 좋습니다. 과거형. 자, 비록 뭐뭐할지라도 그 소년이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 들었을지라도 그 전화가 울리는 것을 3 minutes, 그 3분 전에. 그는 didn't answer it. 그것을 받지 않았다. 옆에 있는 단어 암기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꾸준히 연습하시고, 해석지 보고 참조하시고, 틀린 것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 반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